이번에 이제 곽영 부장님이 종목에 강하시니까 또 이제 시장 네. 이슈를 통해서 종목 네. 분석하는 시간입니다. OTT 서비스에 주목하라. 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. 네. 아, 지금 사실은 이 자료 준비를 전주에 엄청 많이 했는데요. 네. 그 사이에 많이 올라서, 예, 좀 그렇네요. 이제 올랐을 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. 지난주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슈가 꽤 있었죠. 네. 그때 이제 박사님께서 네. 스튜디오 드래곤 어때요? 이렇게 물어보시지 네네. 않습니까? 그걸 당연히 좀 이렇게 무겁지만은 좀 좋아 보입니다.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도 공부를 했었는데 아 이것도 다음 주에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네. 스위트원 뭐 얘기 나오고 뭐 넷플릭스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 받았죠. 네. 최근이라도 네.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. 예, 네. 그래도 뭐 저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네.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그 급등 레이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제가 계속해서 좀 이슈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. 네. 사실 그 다 오르고 난 뒤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. 하지만 그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늘 판단하셔야 돼요. 네.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OTT, OTT가 뭐냐 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요즘에 그 드라마 많이 그 보시지 않습니까? 넷플릭스. 우리가 아차 뭐 이런 데서 보시지 않습니까? 왓챠 네네, 죄송합니다. 네네. 왓챠 네네, 아차라고 그래요. 그럼 아차 하시면 왓챠 네. 뭐 네. 그다음에 네. 뭐 웨이브인가요? 많습니다. 요즘 네. 네네. 그래서 사실 OTT 하면은 네.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이 OTT 기업이 국내에 이렇게 그 소프트 랜딩을 해요. 그 가장 잘하고 계시는 게 넷플릭스죠. 네. 넷플릭스고 그 다음에 내년에 뭐 옵니다라고 해서 관련된 네. 종목도 움직이고 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디즈니 플러스, 네.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이 OTT 사업에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. 네. 예예. 그 네.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혼자 네. 또 이렇게 개념 없이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.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쿠팡 제가 두둥 적어놨는데요. 여기 볼게요. 기사는 안 열어보겠습니다. 쿠팡 플레이 출범 월 2,900원이에요. 2,900원. 이것 때문에 아니, 금액이 아니라 주목받는 것 같아요. 금액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죠. 뭐 넷플릭스 뭐 만 원 하는데 네, 뭐 그렇죠. 1,900원 한들 뭐 내용 없으면 뭐. 그런데 이게 네. 이 쿠팡이 쿠팡 플레이가 이 좀 주목을 받는 게 넷플릭스가 12,000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보면은 또 내년에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이언맨이 또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저도 심심했는데 아이언맨이 살아 돌아온다는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 그 80편 공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 TV 플러스도 국내 진출한다고 합니다. 애플이 안 하는 게 없네요. 그죠? 예전에 스마트폰, 최근에 자율주행차,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, 또 TV, 당연히 하겠죠. 그죠? 예. 그래서, 요런 부분들 때문에, 이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 기대가 되는데, 제가 정리를 했어요. 이렇게. 이 대형주는요, 스튜디오 드래곤하고요, 제이 컨텐츠예요. 예. 소형주는, 잘 아시겠지만, 에이스토리하고, 펜 엔터테인먼트하고, 사마 네트워크스, 위족 스튜디오. 이거 왜 구분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,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. 또 짧게 또 매매하시는 분, 변동성 있게 매매하시는 분 좋아하실 것 같아서,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요거, 네. 그래서, 이 지금 그. 쿠팡하고 그럼 직접 관련된 종목은 없나요? 쿠팡하고 직접 관련된 종목은 없고요. 컨텐츠는 없죠. 네. 없고요. 네. 이제 쿠팡도 들어온다. 그러면 OTT 업계의 성장성이 엿볼 수 있고, 쿠팡 플레이가 만약에 잘하면은, 또 게임 체인저로서의, 또 부각이 되지 않겠나,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어쨌건, 이러한 부분이 더 주목되는 거죠. 여기 지금 뭐, 위주어 스튜디오, 이런 것들도 지금 급등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? 조금 쉬어가는 국면인데요.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주목하셨다가, 조금 안 움직일 때 탁,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흐름 보시고, 뭐 시차트도 좋고요. 일봉상 차트도 좋고요. 이런 종목들 한번 해놨다가 한번 팍 움직일 때 그때 한번 딱 한번 팔아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. 당일에 그냥 갑자기 막 급등하는 종목 만약 오늘 만약에 위즈워크 스튜디오 급등한다.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
베팅하면 이제 스캘핑 매매인데요. 모르면 불안하시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사전 포섭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. 한번 네, 그 종목 몇 개 볼까요? 이렇게. 예.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튜디오 드래곤. 네. 네. 이렇게 한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은 네네. 예. 예, 이제 제가 그 조금 종목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. 매일같이 1%만 남겼으면 좋겠다. 손실 없이. 매일같이 3%만 남겼으면 좋겠다. 오, 그거 네.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한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막상 또 이렇게 회비 내고 들어가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. 이제 그럴 바야 좀 좋은 종목 보는 거죠. 자, 스튜디오 드래곤 좀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에요. 제가 볼 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91,800원이니까 뭐 100%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9,400원만 안 깨지면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요 밑에 매수를 했는데 좀 빠지면은 뭐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, 레인지를 좀 두고 시간차를 두고 예, 매수를 좀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분명히 OTT 이쪽에 또 성장을 또 한다니까.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또 유명한 스위트홈, 아까 말씀하신데 스위트홈 그렇게 재밌답니다. 예, 그리고, 그 또 요즘에 또 있는데, 그 뭐죠, 하나 잠깐만 제가 좀 볼게요. 제가 정신이 안 돼. 생각이 안 나네요. 아, 드라마예요? 네, 드라마인데, 네네. 그러니까 스위트홈 때문에 이게 좀 밀렸대요. 뭐냐 하면은, 그 무슨 뭐 소문인데, 예.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이로운 소문. 예. 경이로운 소문. 몽글몽글님이 우리가 뱅뱅 돌고 있는. 맞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예, 경이로운 소문. 네. 저도 몇 번 봤는데요. 재밌더라고요. 예,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좋은 종목을 해가면 마음 편하시지 않습니까? 자, 그리고 A스토리. A스토리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.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 있는데 뭐 시장에서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리산에 대한 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꺼지면은 A스토리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31,950원인데요. 좀 현재로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8,000원만 안 깨지면은 뭐 중기적으로 추세 유지가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요거는 더 빠지면은 매수하시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예, 좀 많이 올라세요. 그래서 아까 위주곡 스튜디오 요건 좀 어떠신가요? 요거 좀 길게 볼게요. 단계는 많이 올랐는데 예. 위주곡도 12월에? 예, 이 많이 올랐는데요. 네. 사실 위주곡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볼 만해요, 사실은. 예, 디즈니 플러스 위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가격 조정 나왔을 때 좀 잘 지켜보셨다가,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아까 사마 네톡스라 그렇게 말씀드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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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슷한 패턴인데요. 예, 조금 쉬어간 구간이에요. 예,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, 스튜디오 드래곤, A 스토리, 그리고 위즈웍 스튜디오, 이렇게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들리는 종목 있잖아요. 예,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주목하라.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종목 분석 해봤고요.